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이 천상의 하모니죠. 예인교사 앙상블의 17번째 장기 연주회 아름다운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보몬 아나운서 아카데미 대표 성연미 아나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도 환영 인사 나눠볼까요? 오른쪽 보고 한번 눈 인사 나누시고요. 또 네, 왼쪽도 보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정말 뜻깊은 무대니까요. 모두 온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콘서트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이 이 아름다운 콘서트의 예인 교수 앙상블의 박윤희 단장의 중학교 때 친구라는 인연으로 이 예인 교수 앙상블의 좋은 뜻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인생에 가치와 사명감을 가지는 일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과 아나운서 교육이 그렇고요. 또 예인 교수 앙상블은 이 아름다운 콘서트를 통해서 사랑 나눔이라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박윤희 단장님께서는 수술까지도 미루면서 오늘의 무대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윤희 단장님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의 고민, 시름 다 잊으시고요. 또 오늘 한 곡 한 곡 들으시면서 느끼는 감동을 가슴에 잘 담아서 여러분 생활 속에 빛나는 에너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인교수 앙상블은 지난 19년 동안 아름다운 콘서트를 통해서 사랑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해봤는데요. 사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정말 다행히 환상적인 하모니를 듣게 돼서 정말 다행이지요? 네. 자, 3년 만에 준비한 오늘 공연은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오페라 아리아와 또 우리의 아름다운 가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요. 오늘 공연의 수익금은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인 소망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요. 이 예인 교수 앙상블의 감미로운 선율 속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무대에서는 유명한 오페라 합창곡으로 마스타니의 간주곡,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두 곡을 감상하셨고요. 이제 독창과 중창의 무대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악극 사르수엘라 이막에서 주인공 레안드로가 부르는 강렬한 노래죠. 그럴 리 없어를 테너 하세우님이 불러주시고요.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중에서 돈조반니와 차를리나가 부르는 아름다운 이중창이죠. 우리 서로 손을 잡아요. 이 곡은 소프라노 박문주님과 바리톤 황규태님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손은정님께서는 한국 아트팝의 창시자로 불리는 김효근의 첫사랑을 감미로운 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대표적인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대뿐, 이 곡은 메소소프라노 홍정희, 또 테너 오상태님의 하모니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창의 마지막 무대는 베이스 바리톤 허화용님이 오페라 돈조반니에 나오는 경쾌한 아리아 카탈로그의 노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훈 선생님 무대로 오시겠습니다.